네, 안녕하세요. 감자짱 TV 감자짱입니다. 오늘은 네 이렇게 정심을 네, 우리 교회에서 봉사활동하는 교회 미자르교회 봉사활동하러 와가지고 여기에 공항동에 있는 네 이렇게 네, 맛있는 육회 비빔밥 네 금냉 삼겹살 맛집에 와가지고 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자 리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밤에는 아주 기다려서 먹는 그런 맛집입니다. 네, 아주 유명한 맛집인데요. 네, 안에 들어가서 자 리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 유명한 삼겹살 육회. 네, 아주 유명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아주 스페셜. 네, 하루 어땠어? 힘든 일은 없었어? 무슨 생각해? 아 여기 아주 유명한 분도 많이 오셨어요. KBS 아나운서도 오셨고요. 네 이렇게 아 이렇게 많이 유명한 분도 많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야채도 있고요. 아 이렇게 아주 맛집에 아주 이렇게 아주 맛있는 반찬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 오늘 좀 이쁘네. 아주 이렇게 아주 버섯에다가 글씨를 새겼어요. 아주 이렇게 맛있는 삼겹살 아주 이렇게 양념도 있고요. 아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 오늘 아주 이쁘네.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육회 비빔밥과 네 이렇게 삼겹살 이렇게 해서 오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 오늘 이뻤네. 아주 네 이렇게 예쁘게 되고 있습니다. 맛있게. 아, 이거 밥 정도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밥 정도 오전에. 오전에 밥 정도. 분위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야채도 아주 우리 사장님 듬뿍 주시네. 아우. 자,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아, 단골됐습니다. 단골됐습니다. 네. 아니, 물어보시죠. 아니, 의외적도 깜짝이야, 내릴 거야. 그래서 그래야 조금만 밑에는 쉬어서 해도 된다. 바닥에 사진도 20cm 원. 바닥에 담으면 그 엔딩이랑 나서 자, 한 쌈을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거 아니야? 네, 튀겼습니다. 만들어야지. 야, 예. 아, 근데 밥은 왜 줬어? 이게 간단. 아, 육회 비빔밥 나왔습니다. 오, 네. 퍼지니까. 지금 나갑니다. 아, 아니. 예, 넣는 거예요, 넣는 거죠. 네. 네. 아, 육회 비빔밥 아주. 야, 비빔 가지고 좀. 자, 간 맞춰가지고. 자, 참기름 넣고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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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 참기름도 넣고 있네. 아니, 조금인데? 참기름. 네. 네. 야, 이거. 야, 이거. 불러놔. 후추장만 넣으면 돼. 네. 자. 후추장만. 자, 잘 비벼보세요. 자, 육회 비빔밥. 잘 비벼보십시오. 네. 우리 저 대 목수님이 또 이 비비는 걸도 잘하시잖아. 아니 뭐야 그 출연료도 없는 거 비비는 거. 잘 비벼 보십시오. 어, 한번 출연하면 뭐 어떤 놈도 뭐 3천만 원 4천만 원씩 하는데. 자 오늘 아주 이렇게 맛집에 와가지고 네, 삼겹살과 또 육회 비빔밥 이렇게 자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그저 이성진이가 누구요? 네. 네. 나야 우리 가서 언니네. 하는 거면 지금 당장 들고 나가서 털어서 뭐 맞으려고. 부추도 좀 뿌려주고 아주 보기가 아주. 네. 너무 많이 왔는데 아주 이제 아 나이도 어려요. 23인가 24인데 그럼 그냥 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아, 좋다. 아이고, 된장 좋다. 아이, 된장이 아주 바글바글. 네. 아, 네, 아주 이렇게 맛집에 와서 깔끔하게, 깔끔하게 먹고 갑니다. 네. 아이고, 깔끔하게 아주 잘 먹고 갑니다. 네. 자, 깔끔하게 아주 잘 먹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